지난 2021년 5월경 이천시 대포동 주민들이 물류창고 공사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자 A건설은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현재까지도 주지 않아 영하의 날씨에도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천시 대포동 306번지 약 9,000평의 물류창고를 건축하던 A건설은 지난 21년 5월경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사 차량과 소음과 비산먼지 등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자 A건설 이사가 찾아와 발전기금을 줄 테니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 등은 A건설이 건축하는 물류창고 준공 45일 전에 발전기금을 전부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A건설은 지난 22년 12월 건물을 준공하고 45일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마을 주민 등은 약속한 발전기금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포동 마을 주민 홍성서 대표 등은 마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부터 A건설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등은 A건설이 약속한 발전기금을 줄 때까지 끝까지 시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를 한 9,000평을 산을 개발해서 여기에 물류창고를 한 14,000평에 가는 물류창고를 지면서 우리가 이 동네에 소음, 분진, 교통 방해 등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이천시에 국민신문고라는 또 우리가 민원을 넣었더니 여기에 이 건설 이 건물의 시행자 주체 측에서 와서 우리에게 마을의 발전 계획을 내놓겠다. 그래서 좀 자제해달라고 만약에 이거 시위를 계속하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공사의 지연등 막대한 우리가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 2022년도에 이제 준공이 완료돼서 준공이 완료되면 우리하고 약속한 모든 협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에 벌써 준공을 받고 2023년도, 2024년도가 됐는데도 계속 미루는 소리만 했었어요. 너무나 이제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거죠. 그래서 충진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좀 뭐 한두 달 후에 주겠다, 한두 달 후에 주겠다를 반복해서 여전까지 왔는데 이제는 배짜라는 식으로 뭐 회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반복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뭐 이거는 또 시의 권한을 벗어나서 뭐 인허가 문제도 아니고 이미 중목이 나기도 전이었을 뿐인데 중목이 났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런 뭐 대응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주장할 것이다! 주장합니다! 한편 A건설의 이사는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